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민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미주알 고주알을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못 외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밋밋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한번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네. 시간차를 약간 두면서 지금 어떻게 뉴욕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아, 물론 겨울이어서 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올 겨울이 미국에서 20몇 년 만에 그래도 덜 춥거든요. 그래서 조금나마 그래도 좀 괜찮다는 얘기를 네.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뻔뻔스럽게 미국에 계신 것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교수님은 자체 조명을 켜신 거고 김 팀장님은 조명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몰아주게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요즘 네, 장유유서. 기후가 물이 올라서 네네. 네, 더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관 팀장님도 빛이 날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오늘 이 교수님과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을 쭉 정리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이 계속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부터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볼까요? 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더나의 백신 사용 승인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난 한 주도 사상 최고가에 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4%, S&P 500 1.3%, 나스닥 3.1%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써 $50 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위클리 움직임을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가장 또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P 500 다우 지수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섹터별 상승세 성장률을 보면은 기술주 역시나 나스닥 시장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가 3.1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미소비재가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지금 현재 -4.18%로 영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변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에너지주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표를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S&P 500 지수의 흐름을 보자면 여기 지금 다음 표가 1% 이상 상승한 그런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한 해 S&P 500 관련된 사상 최고가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에 부합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38년 이후에 S&P 500이 그러니까 1% 이상대의 그런 급등을 한 모습이 최대 64거래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네, 지금 표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 지수의 강세, 뭐 나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우 지수도 함께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시장을 좀 끌어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없으면서 네.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극적으로 거의 잠정 합의가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행심 객점이었던 그런 긴급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다라는 모습이고 기존의 뭐 5천억 달러 그리고 2.2조억 달러 규모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추가 부양책을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모습으로서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장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제 거의 뭐 근접해 왔다, 합의에 근접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올해 안에 되는 건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타결이 돼서 실질적인 시장에 좀 돈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가운데 또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FDA에서 모더나 코로나의 백신을 긴급 승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화이자에 이어서 지난주에 모더나까지 지금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백신 사용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공고한 후 하루 만에 승인이 났고요. 바로 지난주에 590만 회의
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화이자는 연말까지 2천만 회, 그리고 모더나는 4천만 회 분을 이렇게 각각 미국에 있는 전국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백신도 그렇고 추가 부양책도 그렇고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를 보자면요. 테슬라가 이제 거의 7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6% 가까이 오르면서 695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S&P 500에 이제 편입이 지난주에 된 거죠? 이번 주인가요? 21일 오늘인가요? 네, 오늘 바로 오늘이죠? 이제 오늘 장 네. 21일 장에 이제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양현 교수님께서 더 재밌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예.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모든 S&P 500에 편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보시는 S&P 500 지수에는 당연히 테슬라가 들어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상시적으로 보면 평균 하루에 5천만 주가 조금 안 되는 거래를 보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은요, 무려 2억 한 3천만 주 가까운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막판 15분 정도 남겨놔서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5.96% 700달러에 근접한 것은 막판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부 일단 무조건 사야 될 수밖에 없는 패시브 펀드 같은 인덱스 펀드에서 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장 마감 이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S&P 500에 대한 편입 이슈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자체에 대한 또 뭐라고 할까요? 밸류라든가요? 가치, 성장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튼 여러 번 들으셨는 얘기지만 S&P 500에 지금 시가총이 2위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가총의 6,200달러라는 것은 네노라는 자동차 회사를 다 더한 것보다도 커졌을 정도로 테슬라의 시가총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말들은 많지만 여하튼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그저 테슬라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다 올라오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지금 잔량이 최저 6%까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소위 공매도했던 세력은 완전히 이제 요즘 말로 폭망한 상태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가의 막판에 있었던 것은 인위적인 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오늘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기억하세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도 종목이 6개 새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경이 됐었죠. 저희가 짚어드렸었죠. 네. 네. 여러분들 아실만한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펠라튼과 매치그룹이거든요. 펠라튼은 아시다시피 스피닝 같은 네. 거를 주로 해갖고 집에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홈트라고 그러나요? 홈트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치그룹은 제가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말했을 때 틴더라는 거예요. 데이팅 앱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앱을 유지하는 곳인데요. 양쪽 모두 그림을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막판 한 15분, 20분에 다 올라갔거든요. 이게 마치 역시 이거는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ETF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교를 함께하면서 테슬라 S&P 500의 편입에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펠라톤과 매치그룹도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서 관련된 수급적인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특징적인 정보 또 다른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인 네, 112억 달러 규모로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장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직 다 재개가 되지 않은 상태, 90% 정도가 재개가 된 상태여서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온라인 매출이 84%가 증가하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역시나 중국, 중화권 이런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에 있어서 매출이 24%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미는 고작 1% 증가를 한 걸 보면 역시나 중국인들의 나이키 사랑이 계속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해서 시간 외에 지금 5% 이상 급등한 모습으로써 오늘 장에서도 나이키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는 뭐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실적이 온라인의 비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에어비앤비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한 날 100% 넘게 주가의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조금 쉬어가더니 다시금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 에어비앤비 그리고 3대 호텔 체인의 시가 총액을 네, 비교한 차트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상장을 한 직후에 1000억 달러까지 넘어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이번에 다시 6%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가 총액이 9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리어트, 힐튼, 인터콘티넨탈 같은 세계 3대 메이저 호텔 시가 총액을 합친 것보다 큰 모습으로서 정말 에어비앤비의 상승이 얼마까지 갈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또 다른 주인공이 됐고 이번 올해 보면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고 정말 많은 이 주린이부터 많은 기관들까지 이런 IPO 상장 기업들에서 주목을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스타 기업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에어비앤비, 부어대시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가장 많은 그런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고요. 지금 2019년에는 우버와 리프트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 사상 최대 규모의 네, 이렇게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또 지난주 또 지난주에 한 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과 그 특징적인 흐름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우리 채팅창 통해서 김꽃님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워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이로키님은 제3회 우리 출연자십니다. 나스닥 편입 종목 쭉 정리를 또 해주시고 우리 청결한 응파리님 또 하호허후님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창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확인해봤고요. 세나케이 플레이어 창 통해서도 우리 레전드님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고 머라구요님은 지금 무릎이 시리시다고 올겨울 엄청 춥다 하시는데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기에 노출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고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건강은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얼 고주얼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금융주로 살펴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 가운데 금융주를 좀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모로 이제 배당을 좀 연기하거나 감소도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배당 잔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도 좀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잠시 전에 이제 앵커께서 그 미국 주식의 건강을 저희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자들은 분산 투자라는 걸 저희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배당이면 배당, 자사주면 자사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가 내년에 컴백한다, 리바운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그림은 배당을 연기하거나 배당을 줄인 기업이 리만 사태 때 이후 10년 만에 최대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한 참에서 기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그 다음은 미국 기업이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돈이 없는 기업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돈을 확보하고 비용을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년 대비야 30%나 미국 S&P500의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S&P500 기업의 3분기 말 기준 보유 금액이요 무려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2,2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현금, 저축예금, MMF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있고요. 특히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술 섹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움츠리고 투자도 안 하고 아끼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배당도 하고 자사도 사게 투자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그런 관점에서 네. 역시 또 하나 가장 적게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소위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대선 충당금이죠. 은행 같은 데서 쌓아둔 것이 은행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은행은 나라의 자금도 받고 금융 규제를 받기 때문에 SEC나 FED에서 계속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부 은행들이 이번에 돈도 지원받고 이랬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예 FED에서 올 봄, 여름에 걸쳐서 너희들 이제 좀 자산주도 좀 하지 말아라. 배당도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서 규정으로 못 주는데요. 이번에 올해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 이제 너희들 괜찮은 애들이 많이 많다. 그러면서 일단 한도는 좋습니다. 어떤 한도냐면 최근 4개 분기 평균 이익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사주를 살 수 있고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여기서 자사주가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고객 주주한테 나눠주는 소위 페이아웃의 효과의 75%는 자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JP모건 같은 경우가요. 바로 그런 페드에서 미국 시간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페드에서 보도가 나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사회를 열어갖고요. 바로 지금 얘네들이 300억 달러의 자사주를 사기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 화면 보이다시피 JP모건 저희가 주가를 보여드렸는데요. 시간에서 5% 급등했고요. JP모건뿐만 아닙니다. 6% 가까이 올라가면서 모건 스탠리의 골드만삭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사실 6%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 이제 김동환 PD께서 나이키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금융주 JP모건 비롯해서 상당한 금융주와 나이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우 30에 구성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릴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 지수가 오히려 또 관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만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다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호재라고 하면은 배당을 그동안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주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페드에서 은행주의 자사주 재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개 허용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2주일 전에도 저희 미주알 고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JP모건의 제이 다이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시쳇말 같은 얘기인데요. 뭐,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식으로 보면 이제 자다가도 이제 떡이 생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만 불더라도 사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윈드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은행이 딱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돈은 많이 쌓아두고 여유가 있고 돈을 아껴두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은행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은 장우섭 본부장 여러 차례 미주알 고절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지금 소위 반대로 금융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안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투자자분들이요. 저희도 강의하다 보면 교수님, 위원님, 본부장님 금융주는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금융주도 여러분들 ETF가 될건 뭐가 될건 간에 금융주에 대해서도 좀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금융주를 한 종목 꼽아서 또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관련해서 ETF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금융주의 전반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인 ETF는 XLF라는 금융주 ETF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금융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사주라든가요. 그리고 디비던드를 늘리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도 만들어놓은 또 ETF가 또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저축사무소 괜찮거든요. PKW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주시면서도 금융주의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금융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편입된 종목들 보면은 뭐 시스코 시스템스도 있고 애플도 있고 퀄컴도 있고 다양한 뭐 섹터별로 좀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가 될 것 같습니다. PKW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루키님은 그냥 이 교수님과 우리 장성 본부장님의
빅팬이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공부를 함께 하셔서 이제 은행 주 ETF 하면 바로 이렇게 XLF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이제 금융주도 좋지만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과거 전통적인 통계로 인해서 12월 초부터 1월까지 상당히 강했던 흐름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돈을 좁혀봤습니다. 최근에 주간 단위로 보면 돈이 주식시장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그다음은 1945년 이후에 연말까지 10거래. 그러니까 지금 딱 요즘 지금 시점이거든요. 남은 한 2주일 동안에 주가가 어땠냐는 것인데요. 물론 2018년엔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 확률은 한 70%야.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은 2주 남은 2주 동안 주가가 올라갔다는 경험이 있고요. 상승폭은 한 1% 정도 지수 같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주식을 좀 팔고 다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은 트레이딩보다는 미국 주식은 인베스트먼트다. 미국 주식은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통계를 인용해드렸습니다. 네, 1945년 이후 계속해서 주가 등락의 등락률을 보면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우리 많은 미국 주식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함께 또 웃을 수 있는 비록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주식 계좌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좀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수요일날이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정도가 있는데요. 개인소득은 지난달보다는 마이너스 0.3% 줄어들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소비는 조금 늘어났을 것 같지만 큰 의미는 없는 수준.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을 굳이 본다면 목요일 날에 쓸 내구재 주문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권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제지표 부분 함께 이번 주 내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이벤트 있다 하면 뭐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네, 이브가 있다라는 거, 예, 네. 여러분들 함께 성탄 연휴를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시장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주미 초이스 지금 계속해서 체험 관련한 14일 동안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14일 체험 서비스를 저희가 지난부터 키움증권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꼭 한번 체험해보시면서 어떻게 어떤 본질 가치 대비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로 저희가 어떤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영문 글로벌 S 있지 않습니까? 해서 MTS에 바로 여기서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면 사실 미중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 모른다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특히 저희가 크리스마스 바로 앵커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을 지배한 핵심 테마 7개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했는데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 받으시는 그 앱에 바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2시간짜리인데요. 시간 있을 때 쭉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뭐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특히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이 되겠는데요. 다양한 저희가 다양한 그 무적 아무 얘기나 하는 제가 질문하는 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간들 계속해서 마련 중이고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인 만큼 또 미주미 초이스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부분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미주미 초이스로 종목 발굴로 나간 종목을 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페덱스가 오늘 추천이 된 보유 종목으로 종목 발굴로 네. 추천이 됐네요. 네, 오늘 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이커머스라는 것 자체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모바일로 쇼핑하는 것이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이후에도 결국 배송업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효하다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매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덱스 연말 될수록 더 바빠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토피아님도 아 이번 주 크리스마스라서 장난감주들이 요즘 잘 오르더라니 하는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관련한 기업들의 단기적인 움직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ES 스타크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